네, 안녕하세요. 백탄입니다. 드디어 5kg 상자가 들어왔고요. 이게 지난번에 보여드린 7.5 크기고요. 이번에 새로 바뀐 5kg 규격인데 큰 차이는 없는데 뭐 들기도 가벼워졌고요. 7.5 같은 경우는 9kg가량 됐는데 이 5kg짜리는 6.3 이럴 정도 돼서 이렇게 좀 가볍게 들고 가시기는 좋은데 좀 이게 더좀 있어 보이고 비싸 보이긴 해요. 아직도 7.5가 5kg는 이제 일반적으로 소비하는 크기 뭐이 정도. 가격도 훨씬, 얘가 만약에 3만 원이다 그러면은 2.5kg에 만 원씩 치면요, 그럼 얘는 2만 원대가 되겠죠. 근데 박스 값이 좀 있으니까 뭐 21,000원이라든지 얘가 3만 원대가 나오면 7.5 가격이 그렇게 될것 같아요. 네, 지금 얘를 3만 원 받으면 얘는 2만 원, 그리고 얘가 뭐 3만 2천 원, 3만 5천 원 받으면 거기에 따라서 1,000원, 2,000원씩 이 가격이 올라가겠죠, 5kg짜리가. 하여튼 저는 그런 식으로 아마 가격이 책정될 것 같고요. 자, 이번엔 그 로컬푸드 나가는 상품용, 그러니까 뚜껑 있는 상품용 포장에 대해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상품용 포장을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게 17cm 얇은 망이거든요. 이걸 사용을 해요. 1.5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황금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얘는 이쁜 편이에요. 얘가 하나 들어가 있었구나. 얘는 이쁜 편인데 원황배는 뒤라도 예뻤잖아요. 근데 황금배는 뒤도 어색하고 앞도 어색해요.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하는 포장 방식은요, 이배 부분에 약간 더 노란색 띄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제가 작년부터 이 포장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해보다가 이런 식으로 제가 포장을 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반응도 되게 좋고요. 네, 오히려 특이하다 그러면서 작년에 꽤잘 나갔어요. 네, 이렇게 해서 좀 예쁜 부분이 나오게끔. 배 쪽이 이쁜 쪽을 항상 포장을, 황금배 지난번에 제가 포장 팁 알려드린다고 했는데 이거예요. 별건 없죠. 네, 이렇게도 포장해보고 저렇게도 포장해보고 하다가 찾아낸 방법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좀 보기가 더 좋고 좀더 특별해 보이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이게 다 자기 물건에 애정만 있으면 다 아마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컬푸드와 거래를 하다 보니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되더라고요. 제 내게 더 좋게 예쁘게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방향을 똑같이 해야 돼요. 어떤 건 뒤로 하고 좀 앞으로 있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잘 찍혔나 모르겠네요. 제가 다시 들어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하고, 아까 그 주유소는 어디 갔지? 그래서 이 황금배 주유소를 여기에 두고요. 망패들을, 제가 이래요. 지금 방금 수확하고 와서 이거 하려고 선별 잠깐 하고 해서 이런 식으로. 이게 또 아니잖아. 네, 이런 식으로. 이게 또 아니지. 하여튼 그냥 이거 맞는 거를 제가 깔아요. 그래서 아까 안내장을 이런 식으로 깔아서, 네, 뚜껑을 덮고
나가면 황금배 선물용 포장이 완성이 됩니다. 저희 추석 때는 항상 이것밖에 못 팔아요. 신고배가 저희는 9월 말이나 돼야 신고배가 수확이 가능하거든요. 이렇게 황금배 선물 세트고요. 이제 이걸 그대로 5kg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5kg 작업은 저도 처음이고요. 5kg 작업에 아까 7배가 들어갔죠? 5kg 작업은 그대로 옮겨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7.5는 좀 크게 넣었는데 5kg는 이렇게 돼서 이거는 이거 5kg 박스를 어떻게 사용하면 잘 사용할지 좀 고민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네, 그래서 5kg도 패드를 깔고 이렇게 해서 또 보관 좀 유의해 주시라는 안내문을 넣고 뚜껑을 닫고 5kg 작업을 완성했습니다. 이것저것 했더니 정신이 저도 없네요. 네, 하여튼 황금배를 원래대로 작업을 해볼게요. 기존에 저기 뭐냐 원황이나 신고배처럼 작업을 하면 이렇게 안 예뻐요. 제가 봤을 땐요. 여기가 예쁘지가 않아요. 근데 이거는 맛도 좋고 그런데 상품이 너무 없어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네, 황금배 농가분들은 한번 고려를 해보세요. 이거 이게 나은지 아까 그 전에 게 나은지.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 전에 이 예쁜 배 부분을 보여주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을 해요. 네. 이상입니다. 백타환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일단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까지 아마 단골분들이 주문을 완료를 해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단골분들 주문이 마무리가 되면 아마 이제 얼마 남을지 봐서 로컬에 수량을 맞춰줘야 되고요. 공개적으로 유튜브에서 판매는 제가 못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공개적으로 판매했을 때이 단골분들에게 물건이 못 가거나 아니면 주문을 받았는데 이 물건이 떨어질 수가 있는 상황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아직 겁나요. 네, 폭발적으로 주문이 들어오진 않겠지만 그래서 일단 오늘도 황금배는 양이 좀더 많긴 하지만 아직 지금 이제 막 수확을 했기 때문에 좀더 생각을 해보고 제가 판매 유튜브를 이용해서 어떻게 판매하죠? 모르겠어요. 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너무 급하게 지금 작업을 한것 같아요. 제가 주말 사이에 일요일까지 제가 촬영을 해서 월요일 날은 늦어도 업로드를 하겠다 라고 말씀을 드려서 그 약속을 지키려고 좀 급한 마음에 이렇게 작업을 한 거고요. 이상팩트환이었습니다. 빨리 편집을 해서 저녁 늦게나 빨리 올려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